난 나이 일흔이 다 되도록 살면서 이런 가물은 처음 봤어요. 비가 한 보름 전에야요. 그때 거서 한 30분 선에 오고는 한 번도 안 와서요. 5월 10날 기계직 파랬는데 안 나와서 다시 도식 단지를 보소 다시 한번 옮겨주면 어땠다. 그러니까 지금 쿵기 이게 제일 큰 것들이 기계직 파했을 때게 발아댔던 거고, 그두 번째 요것들 지금 조그만 것들이 도식 단지 보소 다시 붙댄데 아예 싹다 말라죽고, 세 번째 이거는 알수 없이 강내 정자를 구대히 파고 비료 죽은 물한 리터씩 물 존조권에서 싹 튀는 강내 정자 박아게 주고 복토해서 세 번째 지금 계속 입정시킨 거란 말이야. 지금 정자 이거 파종 한번 하고 다시 파종하고, 그러나 예비 정자는 가지고 있던 것도 파종해서 안 됐으니까 마지막엔 땅에 있는 정자 손으로 파서 100% 손으로 비닐봉지 들고 파서 그 정자 싹 튀어서 다시 심은 겁니다. 이거 속정 군속 넘바스 족식은 종류를 잘라면 물 높이가 이 높이만큼 차지합니다. 이게 이 높이만큼요. 통상적인 강내는 키가 1m 내지 1m 50이 돼야 됩니다. 근데 이 감을 필요해서 이거 본바 같이 강내가 층화가 3층 4층 돼서 오는 거는 40cm, 오는 거는 이 70cm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내 수확에 막대한 지장을 줄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올해 이거 가물 지속되는 가물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보다시피 이거 강내가 20cm, 30cm로부터 시작해서 1m 오간인데 이거 지금 세번 파종했습니다. 아, 그거 진짜다. 진짜이잖아. 또 들어왔어, 가면서. 또 물. 하겠지. 나 거기만 나. 야야, 물 쳤어, 그럼 쳤어.